쪽 왼쪽에도 한 번씩 한 번 두 번 쓰셔도 되고요. 네. 이쪽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여성 지방의원 협의회 우리 대표 위원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소개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줄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 지방의원 협의회 사무총장 이채명 도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사무총장 이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규탄 성명을 위해 낭독해 주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박옥분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서울강역대표 유정희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충북기초대표 김은수 기초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서영교 최고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네, 인사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하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민 중에 10명 중에 8.4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어른들을 만났는데요. 10명 중에 10명이 반대합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는 왜 저러지? 일본 정부도 안 하는 얘기를 더 먼저 나서서 하지? 어제 윤석열 정부가 브리핑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땅에 두면 됩니다. 왜 그것을 방류해서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왜 윤석열 정부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여협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 여성의원님들이 여성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 안전을 만들어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 모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가 앞장서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윤석열 정부, 국힘당,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땅에 두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것이 아니라 깨끗이 정화되었으면 그 나라에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에 지금 인원수가 거의 600여 분 정도 됩니다. 저희 그분들을 대표해서 저희 대표단이 오셔서 지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성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도쿄전력은 지난 12일 이미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에 시운전에 나섰고 133만 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결론도 나지도 않았고 일본 자국민과 인접 당사국 국민들이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에 대한 방사능 핵오염수 테러의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 핵오염수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이 발표하는 데이터는 현재 핵오염수가 보관된 1068개 탱크 중 극히 일부에 대한 측정치에 불과하며 핵오염수 내 핵종 농도 측정을 위해 채취한 실효의 대표성 논란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비로 62개 방사능 핵종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거둘 수 없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후쿠시마 사고 원전 핵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에 미칠 악영향과 위험은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 있어 핵오염수에 의한 해양 생태계 방사능 오염은 우리의 먹거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김도 못 먹인다며 탄식하고 있다. 소금을 사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돌았고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총리가 나서 사법 조치를 운운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는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국민의 입만 틀어막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없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부진에 저장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위원협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나아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본의 만행을 막을 것이다. 2023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위원협의회. 네,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각 강역 단위는 물론이고 기초 시, 군, 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지방의원들입니다. 아이들의 먹거리, 국민의 생계를 염려하는 모든 여성들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듣는 바로 그런 지역의 일꾼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 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도 국민의 목소리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의 요구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